열쇠 터미널. 여기는 푸르나 열쇠 터미널이에요. 지금 이제 오늘 통영 여행을 끝나고 이제 두미도에 남구로 갑니다. 일단 먼저 예매를 하러 갈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어디지? 두미도 가요. 두미도는 나중에 2시 20분 배가 네. 있어요. 네, 그거구나. 근데 미리 끊고 미리 안 끊는데 3시부터 끊는데. 아, 그래요? 차 가져가는 거 아니죠? 네. 그럼 주세요. 끊어줄게요. 신분증 좀 보세요. 네. 아, 1시에 보통 와야 돼요? 이게 아침에는 네. 6시부터 선착순이고요. 네. 오후에는 2시부터 선착순이에요. 네, 그러니까 선착순이어가지고 미리 끊으려고 왔었는데. 아,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. 이게 선착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차량이 네. 몇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그렇게 편도로 선착순을 한다고 돼 있으니까 네. 아예 매표를 그때부터 해드려요. 아, 그럼 보통 1시부터 네, 해드리고 여객만 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. 아, 예, 네. 차 때문에. 아, 혹시 그러면 자전거를 가져갈 수는 있나요? 자전거 가능해요. 아, 네. 네. 이미 남구 북구 어디예요? 저 남구예요. 남구예요? 네. 너무 배고파서 충무김밥 먹으러 왔습니다. 11시인데 아침에 원래 아침을 먹는 편이라 배꼽시계가 난리네요, 난리. 찍고 이걸 먹고 근데 이거 나중에 마지막 밥을 약간 찍어가지고 예. 아 이런 식으로 저기 지금 밥이 좀 많거든요. 아 이거 많아요? 양이 남자 손이라서 아 나 사장님이 알려주신 충무김밥 맛있게 먹는 법 오뎅 뭐지? 오징어 오뎅 오징어 김밥 그리고 마지막에 김치를 먹는 거라고 합니다. 너무 크네 김밥. 맛있네. 더부샤 라떼 따뜻한 걸로 따뜻한 걸로? 네. 감사합니다. 선 언제 들어갔어요? 오늘 2시 20분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마셨는데 아니요 끓이니까 오히려 좋아. 드디어 짐이 하나 더 늘었네. 씨. 아이씨. 감사합니다. 남구 맞죠? 여기 자선은 없죠? 네. 네. 감사합니다. 출발. 남구 가세요? 네, 같이 가세요. 아, 네. 같으시구나. 네, 네. 맞아. 한 달 살 계세요? 아니, 안 들었어요. 아. 거의 다 끝나가고. 아, 그러면 잠깐 통영을 들었다 다시 오는 거예요? 네, 아니, 용지도 갔다. 아. 용지도 가까워가지고. 아, 그럼 용지도 어때요? 용지도 좋아요. 산만 타고 와가지고. 아 그래요? 욕지도는 네, 욕지도는 아까 보니까 엄청 커가지고 좀 넓게 많아 보이긴 하더라고요. 여러분 여기는 조용하고 안정하고 좋아요. 아 이거 타고 가는 거예요? 아 한번 돌아다녀보려고요. 나도 그거 그냥 잘 모르는데 길 잘 돼 있는지는. 아 여기 좀 위험할 것 같은데. 아 그래요? 안녕하세요. 밝다 밝아. 이건 그럼 끌고 갈까요? 네, 이거 올라가 이거 올려도 돼요? 아이고 감사합니다. 나 허리 나가겠다. 와 감사합니다. 보통 이제 남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배 갔다가 이제
저녁에는 이렇게 하시는구나. 와. 우리는 이제 본업은 고기 잡는 게고. 아. 부업. 아. 부지런해. 진짜 부지런해요. 진짜 배우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. 부지런히 잡는다 우리. 네. 팔아야 돼. 아, 어디 시장 가세요? 그러면 통영으로 올라가세요? 삼천포. 아, 삼천포로. 아, 여기 삼천포로 더 많이 갔나 하더라고요. 네. 아. 어디서 왔어요? 저요? 응. 통영에서. 아, 원래 사는 곳은 서울이에요. 서울에. 네, 그래서 통영에서 잠깐 하루 이틀 있다가 왔어요. 이런 거 그럼 보통 얼마 정도에 팔아요? 키로 따라갔고. 가격이 아직 안 나왔어요. 몰라요. 아, 그 또 이거 할 때는 모르고 나중에 네. 키로에 네. 따라 가격 매겨주는구나. 네. 네. 너 되게 크다. 안녕. 사이좋게 지내자. 반가워. 힘들지?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구수한 것 같습니다. 왠지 나 정들 것 같은데? 나도 엄청 이쁘다. 좋아. 보이는 굴밭 기미 리조트. 와, 이렇게 보니까 진짜 남구마을 작다. 이렇게. 네, 일몰 사진을 노을 사진을 한번 해볼라 했는데 여기는 일몰보다 일출이 더 이쁠 것 같아요. 동쪽 남구인데 동쪽이랑 가까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침형 인간은 아니어가지고 일출은 못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오늘 일몰 사진 찍어보는 거 도전해보겠습니다. 이번 일주일 사이 목표가 아무 걱정하지 않고 노는 거예요. 다들 서면서 뭐 하고 있냐 이러는데 제가 한번 그 재밌는 놀이가 뭐 없나 찾아보려고요. 진짜 일주일 동안 재밌는 거 찾아야겠다. 싶어도 어디 못 가. 여기서 일주일 동안 재밌는 걸 찾아야 돼. 놀아야 돼. 일주일 동안 재밌는 거 찾아서 놀아보자.